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로 건너왔습니다. 건축가의 시선으로 본 우리 사회는 어떨까요?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인문적 건축가의 위트 섞인 맵싸한 도시 읽기. 도시 논객을 품고 북카페에 오신 글 쓰는 건축가 서현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서현 작가님은 건축, 음악처럼 듣고 미술처럼 보다, 건축을 묻다, 빨간 도시 등 건축가의 시선으로 다양한 글을 쓰고 계시고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지금 북카페에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해야 돼요? 그럼요. 우리 카페인님들이 네. 1부부터 계속 네. 작가님 오시면 이거 물어봐야지, 저거 물어봐야지 하면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카페인님들께 네.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현입니다. 죄송하게 오늘 이 자리에 소녀시대 서현이 나왔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전혀 네. 다른 서현이고요. 하지만 이 이름은 제가 훨씬 먼저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우리 오늘 정말 많은 질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짜 책을 읽는데 이 정말 약간 담백한 느낌이 아니라 뭔가 그 톡 쏘는 매운맛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조화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후딱 다 읽어버렸습니다. 맵지 않은데? 저는 담담하게 쓴 내용인데 담담한데 그 사이에 뭔가 네. 이렇게 곱씹을 만한 네. 것들이 탁탁 있어요. 감사합니다. 약간 라임이 살아있는 네. 표현들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전원도시에서는 그러니까 뭐 일조권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전원도시에서는 가치이지만 메트로폴리스에서는 그것이 사치다. 뭐 이런 식의 약간 가치사치 이렇게 라임을 살려서 하신 운율감이 좀 느껴지는 것들도 있고 잘 읽으셨는데요? 네, 표현들도 재미난 게 너무 많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건물 만드는 거하고 글 쓰는 거랑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은데 그 둘 다 그 동사로 치면은 네. 짓는다로 표현을 하잖아요. 네. 건물도 짓고 그쵸. 글도 짓고 맞아요. 근데 글이라는 것도 이제 생각나는 대로 그냥 줄줄줄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말하자면 독자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의 시간을 뺏기 위해서는 무언가 가치 있는 가독성, 네. 라임 뭐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체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글들이 이 꼭지들이 짧은데 네. 그러면은 뭔가 이 글 자체가 안에서 이제 문장으로서의 구조체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그 제 생각인데 아마 건축쟁이니까 그 생각이 좀 더 하겠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라임을 맞추는 것 그리고 문장의 배치에서 이제 앞 뒤가 좀 맞게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김미영 님이 서현 작가님 반가워요 하고 인사해 주셨어요. 저도 반갑습니다. 오시는 길 이 지금 북카페 본점이 있는 곳이잖아요. 네. 여기 고양시에 지금 한류월드로의 한복판에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은 제가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미디어 시티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거기 있는 줄 알고. 네. 네네. 거기 있었던 것 같은데 한때는 아닌가? 분점 있었나요? 거기는 없었.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거. 아무튼 우리 오늘 여기서 만나서 얼마나 좀 다행인지 갑자기.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기분이 이상해서 검색을 네. 해보니까는 이 고양시라고 해가지고 다행히 좀 일찍 나와서 오긴 했는데. 네. 뭐. 이 동네는 전원도시죠. 말하자면 처음에는 그냥 베드타운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EBS를 포함한 다양한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자생도시가 되길 기대를 하는데 시작은 사실은 전원도시 맞습니다. 베드타운. 시작은 전원도시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고요. 저희 1부에서 우리 송태종 님이 살짝 질문 던져주셨는데 북극의 도시를 건설한다면 어떤 분명이 될까? 어려운 갑작스러운 질문이에요. 질문을 네. 이제 맨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걸 듣긴 들었는데 네. 일부 끝에서 네 맞아요. 결국 건축은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기 좋은 기후 조정을 하는 게 목적이지요. 근데 북극은 아마 이제 인간이 살기에 가장 험악한 동네일 텐데 네. 좋은 비유는 혹은 이 시사점은 이제 아주 뜨거운 곳, 아주 추운 곳 그걸 이제 들여다보면 될 것 같은데 대개 그런 것들이 이제 도시 전체를 실내화시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서 제일 춥기로 유명한 동네는 미네소타일 텐데 네. 거기는 거의 모든 건물들이 통로들이 지하로 다 연결되어 있고 싱가포르 덥
왔다 비 온다 하니까 거기도 결국 건물들을 전부 다 브릿지로 연결을 하죠. 네. 북극에서 건물을 만든다고 도시를 만든다고 하면 결국은 건물 단위로 조직된 도시는 아닐 것이고 네. 전체 하나가 이 통제되어 있는 공간 안에 있는 그런 도시들일 것 같고요. 그 한 가지 한국에서 건물 짓는 것보다 조금 더 가능성이 좀 좋다, 편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한국의 건물들은 여기가 여름에 너무 덥고 겨울이 엄청나게 춥기 때문에 건물이 냉방과 난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온대기후의 장점이기도 한데 그쵸. 근데 북극은 사실은 가보면 냉방을 할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건물 자체를 만드는 거는 한국에서 건물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쉬워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난방만 조금 더 고려하면 되는 거니까요. 냉방보다는. 아, 그렇죠. 네, 난방만. 예. 네. 아, 근데 이 답변을 듣다 보니까 이 정말 예고에도 없었던 그런 갑작스러운 질문인데 마치 북극 도시 건설을 오랫동안 준비해 오신 작가님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아, 모든 질문에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 진짜요? 건축의 한계. 아, 건축에 관한 거라면 모든 우리 뭐 우주까지 확장해서도 네, 질문. 네, 요 정도 수준입니다. 아시겠죠, 카페인님들? 지금 서혜진님, 서현 작가님, 래퍼를 꿈꾸시나요? 운율 살리기라고 하셨어요. 아까 라임 얘기를 하셔서 래퍼를 꿈꾸시냐는 질문도 왔습니다. 래퍼는 그 자기가 이 랩을 하는 사람일 것 같고요. 네. 저는 작곡가. 아, 작곡가에 더 가깝다. 오, 이런 답도. 자, 이 책 도시논객 펼치고서 제가 처음에 이 빗살무늬 토기 얘기가 나와서 처음에 약간 이거 무슨 느낌이지? 제가 생각했던 생각 그 지점 시작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하고 따라 읽기 시작하다가 우리 시대의 부장품으로 그러면 텀블러 에코백이 남을 것인가 하면서 이어지면서 지금 이 시대를 쭉 아우르고 맨 마지막에 가면 또 다시 빗살무늬 토기 언급하시면서 글을 닫는단 말이에요. 이 구성도 보면서 정말 홀린 듯이 읽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뭐 잘 읽어주셨고요. 네. 처음에 말씀하신 수미일관의 내용을 좀 갖추기 위해서 글을 배치한 건데 사실은 자수를 하자면은 이제 이 책의 원고들은 한 번에 쭉 쓴 건 아니고. 아, 자수요. 자수를 한다고. 사실은 네. 한 5년에서 10년 정도. 5년은 사실은 한 달에 한 번씩 쓰는 코너가 있었고 칼럼을, 나머지는 네. 뭐 여기저기 쓴 것이었는데 5년 동안의 칼럼 중에. 네. 보면은 가장 그 열광적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적극적인 호응을 얻은 게 바로 이 빗살무늬 토기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굉장히 많이 궁금해했던 내용을 그 전공도 아닌 전공도 하지 않았던 서연이라는 자가 네. 나름대로 설명을 했는데 그게 그 설명을 잘 했다고들 생각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네. 제가 토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는 결국은 토기 안에다가 뭔가를 담아야 되는데. 그렇죠. 일부는 이제 먹으려고 담기도 하고 일부는 먹기 위해서 담기도 하는데 먹기 위해서 담는 것을 우리들이 그 남은 것을 잉여라고 하는지 멋있는 단어로 표현을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도시도 처음에 시작된 거는 그 잉여를 다른 사람과 나눠서 교환을 해서 나에게 남는 것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도시가 시작되었다였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빗살무늬 토기에서 무늬가 없는 토기로 바뀌고 이게 점점 지나가면서 그릇 자체가 뭔가 사치품이 되고 전문적인 단어로 치면 이제 소위 과시적 소비의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나가면서 도시가 토기의 변화와 병치에서 어떻게 바뀌어 나갔는지를 설명을 한 셈이지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뭐 그 독자들이 이전 반응도 뜨거웠고 그리고 도시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 이 빗살무늬 토기가 적당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배치를 했죠. 사실은 쉬운 얘기를 가지고 시작을 하면은 책이 좀 더 많이 팔릴 것 같아서 넣은 게 제일 큽니다, 사실은. 아, 그렇군요. 아니, 쉬워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작가님 어떤 시선 같은 게 좀 많이 드러나고 보이는 지점이기도 했던 것 같고 쭉 따라 읽으면서 와, 전 재미난 순간이 많았습니다. 아까도 살짝 제가 방송 전에 얘기 드렸지만 여기에 이제 그 한국 도시들의 이제 그 어떤 이미지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어느 한 그 신도시,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의 그 풍경이 나와 있는데 그 상가 간판을 보면서 제가
그래, 신도시는 다 똑같아. 뭐 이게 좀 비슷한 게 많아. 왜 이렇게 잘 읽히지? 요거 옆에 적어 있지 않나? 한 우리 동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진 보면서도 어머 여기 이거잖아. 뭐 한의원 옆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똑같잖아 하면서 너무 놀랐는데 쭉 보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쓰신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전 또 이제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보행자로 또 이 경기 남부에서 경기 북부까지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라서 더 많이 몰입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이제 이 1990년대의 대표적인 한국 신도시 두 개, 분당과 일산을 그렇죠.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사실은 그 두 도시가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을 깔고 태어났는데 그게 한국은 미국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네. 심지어는 엄청나게 매몰되어 있다인데 분당 일산도 이 땅에 지어진 도시이긴 하지만 완벽하게 미국식 기법으로 지어진 도시거든요. 네. 가장 좋은 사례 그 증거를 대자면 이제 첫 번째로 보면은 그 길을 점유하는 방식을 나누는 게 딱 두 가지. 하나는 보행자, 다른 하나는 자동차. 끝. 요게 이제 미국식 사고인데 이에 비해서 유럽식 사고라면은 여기 트램도 다녀야 되고 자전거도 다녀야 되고 네. 요새로 치면은 이제 엉뚱한 그 뭐 바퀴 조그만 것들 달리는 그런 것들도 다닌다는 여러 개의 이 겹이 있는 도로를 만들었을 텐데 네. 일단 분당 일산은 딱 길이 두 개로밖에 구분이 안 되죠. 자전거는 어디로 갈지 지금 한국에서는 결정이 안 돼 있어요. 네. 법적으로는 도로로 가라고 그러는데 목숨을 걸고 다녀야 되니까 결국 인도로 다니고 그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미국이 이제 1950년대에 소위 교회라는 거를 개척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교회는 이제 영어로 하면 서버번이죠. 네. 그 전쟁에서 돌아온 젊은 사람들에게 아주 싼 값에 이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땅값 싼 것들을 전부 다 개척을 해 나가는데 이게 워낙 저밀도 개발이기 때문에 도시에서 상업 활동하기 위한 그 상가들 배치하는 게 되게 어려워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그 주거지 어느 특정한 지점에다가 상가들을 밀집 배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중심 상업 지역 커머셜 에어리어들인데 이게 한국의 분당 일산이 오면서 그대로 중심 상업 지역으로 수입이 됐어요. 그게 이제 여기 있는 지하철 역들이 쓰는 딱 그 지점들인데 네.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그 주거지는 길 옆을 대단히 허무하거든요. 1층 그 도로가. 네. 그런데 상업시설들은 무조건 1층 도로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중심상업지역이라는 거는 면으로 딱 구획을 해놓다 보니까 여기에 5층, 8층, 10층, 20층짜리의 상업시설들이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네. 1층이 아니면 다른 어디도 다 장사가 잘 안 되죠. 1층으로부터 떨어지고 그 유동인구로부터 벌어지니까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 가게를 만들어서 내가 아무리 외과 의사고 뭐 점쟁이고 뭘 해도 결국은 우리 식구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근본적인 구조적으로 1층의 유동인구부터 멀어지니까는 결국 하는 일이 아우성치는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는 간판을 크게 붙여야 되고 도시의 상업지구 경관은 건물이라는 것은 그냥 간판을 붙이기 위한 배경으로 전락을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미국식 도시 이때 미국식 도시의 특징은 조닝이라고 하는데 상업용지하고 네. 주거용지를 딱 잘라가지고 상업용지를 집중적으로 이제 면으로 배치하는 것 근데 그게 이제 미국식 도시의 특징인데 그걸 한국에서 가지고 와서 지금 분당 일산에 던져넣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로 이동해서 상업지구로 갈 수 있지만 이제 우리 굳이 이 수도권에 있는 새로운 계획 도시를 만들 때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어차피 좁은 그 지역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도시를 너무 크게 국토를 너무 크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중심 상업 용지에 말하자면은 이제 그 맥주 한잔 마시러 간다고 치면은 네. 동네에는 이 맥주집이 없잖아요. 그쵸. 거기까지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가서 맥주 마신 다음에 음주운전을 해야 되느냐 대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맥주를 포기하느냐인데 맥주를 포기하는 사람도 많으니까는 장사가 안 되죠. 네. 그럼 결국 간판 크게 걸어야죠. 야,
이런 이야기들이 책에 가득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간들이 실제 사례로 등장하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 북카페 초대석의 어깨찜에 드리는 바로 그것. 북카페 초대석 어깨 퀴즈. 퀴즈 주시죠. 네. 오늘의 어깨 퀴즈 문제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거 제가 출제한 건 아닌데 문제가 너무 쉽긴 합니다. 너무 쉽다고요? 네. 네. 이곳은 어디일까요? 1395년 창건되어 1592년 임진왜란으로 전소되었고 1868년 흥선대원군의 주도로 중건된 조선의 궁궐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교과서에 다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국사 교과서에 다 나오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창의적인 오답도 기대하기 때문에 네. 네. 나머지 일제 강점기에는 조선물산공진회가 개최되었고 조선총독부 청사가 건설되어 많은 전각들이 철거 혹은 훼손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지금 이제 세종로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거기 위치한 조선 왕조의 법궁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서현 작가님이 너무 쉽다고 하셨는데 너무 쉽지만 혹시 거기다가 이왕 쉬운 거 힌트 좀 주실 수 있나요? 아니 더 이상 제목을 답을 읽으라는 말씀이신데. 아 힌트는 없이 오늘? 그러면 몇 글자지만 얘기해 주세요. 아, 뭐 글자 수로 네 글자 정도 아닐까요? 그렇죠. 대부분 그럴 것 같긴 합니다. 자, 서현 작가님께 궁금한 거 있으면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혹은 오답 휴대전화 문자 샵 1045 50원 변환 유료 문자 혹은 라디오 어플 반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해서 북카페 에디션 도시논객 선물로 드릴게요. 오늘 음악도 골라오셨습니다. 첫 번째 곡 어떤 거 들어볼까요? 그 요즘 분들이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 현인 선생의 서울 야곡. 네. 이 곡을 그럼 듣고 우리 또 서울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듣고 올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효형 출판에서 펴낸 도시 논객의 저자 서현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9447님 들으면 들을수록 흥미진진해집니다. 서현 교수님께 점점 빠져듭니다. 라고 하셨어요. 워낙 뭐 이런 반응들은 익숙하시죠? 아니요. 저는 지금 보내드린 이 현인 선생님의 서울야곡에 빠지셔야 되는데 저한테. 네, 음악까지, 음악 선곡까지 포함해서 네, 지금 서현 작가님께 빠져들고 있다는 고백이 있고요. 지금 고은정님 세 글자는 아니지만 베르사유 궁이라고 하셨습니다. 퀴즈 정답. 대단한 창의적인 말씀이신데 조선물산공진회 여기서 열리지 않았는데. 아, 그렇죠. 따지기 시작하면 더 재미난 상상이 가능한데 지금 1208님은 아예 삼행시를 오늘 너무 쉽다. 삼행시까지 지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경복궁으로 아예 삼행시를 지어서 보내주신 우리 카페인님들도 계시고요. 1208님이 맞았나요? 아무튼 그렇게 사연들이 오고 있습니다. 아 임명수님. 작년 추석에 친정 식구들과 함께 여기에 갔었어요. 이 궁에 12명이서 한복도 입고 사진도 찍고 행복했어요. 다음엔 밤에 가보기로 했어요. 아 진짜 밤에 궁에 갔을 때 느낌은 또 다르더라고요. 아 그렇죠. 초현실적이고 네. 정말 한번 가볼 만한 건데 근데 한국 분들은 여기서 한복 입고 사진 잘 안 찍으시는데 요즘은 그렇죠. 외국인들만 맞아요. 근데 작정하고 또 예쁘게 하고 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딱 이렇게 재밌을 것 같은데 네, 한복 뭐 대여도 되고 뭐 챙겨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아, 이 책에서 이제 그 서울 이야기 또 너무 흥미롭게 읽었는데 서울 건축가의 시선으로 볼 때 어떤 도시인가요? 뭐 이 얘기로 지금 한 10시간 하실 수 있겠지만 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아니, 이게 그 서울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선택의 대상이 별로 아니죠. 태어나서 살기 때문인 사람도 있고 뭐 지방에 살다가 대학 때 요즘은 이제 서울을 오는 이유가 다 대학 시절 인서울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아, 맞아요. 서울로 오는 것도 자신들이 의지와 관계없이 살게 되는 것인데 그럼 결국은 선택이 아니라면은 이 서울은 그 익명의 다른 도시들과 달리 네. 그 숙명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 애정을 담을 수밖에 없는 곳이고 그래서 뭐 서울은 어떤 곳입니까 하면 이거는 너무 무미건조한 질문인데 네 너무 무미건조한 질문 그리고 사실 그 제가 지금 추천한 선곡으로 그 현인 선생이 서울 야곡을 추천한 것도 네. 사실은 이
노래에 묻어있는 진한 감수성, 지금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아주 끈끈한 감성인데, 무슨 쇼윈도 글라스에 눈물이 흐르고 뭐 이런 거는 그 이전 1950년대 감성인 건 맞는데, 근데 이제 도시는 결국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제가 뭐 다 이제 책임지는 건 아니지만은 저와 같은 건축쟁이들과 도시 설계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물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런 이제 현인 선생의 이런 서울 야곡과 같은 노래에 의해서 규정된 문화적 가치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무슨 샌프란시스코 뭐 이런 노래도 있고, 뉴욕도 있고. 음악 때문에 어떤 도시를 동경하게 되기도 하고,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리워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위치를 바로 현인 선생의 서울 야곡이 한국에서는 점유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그 사실 보면은 뭐 오란 파묵이죠. 오란 파묵의 이 소설 읽으면은 이스탄불을 막 가보고 싶어지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 서울에 관한 그런 소설들 이제 대개는 이제 그런 거 찾으면 박완서 선생의 1950년대들 생각나고 그러는데, 그보다 훨씬 더 이제 오란 파묵 같은 그런 그 입체적인 도시 모습. 아, 참고로 오란 파묵은 이스탄불 대학교 건축과 졸업생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 관한 입장이 좀 확실히 다를 것 같은데, 그 서울에서 앞으로 그런 문화적인 유산들, 자산들이 계속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근데 왜 일산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 근데 크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 대한민국 도시의 얘기.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대표 도시이다 보니까 서울을 보면서 우리가 그 현대 도시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얘기하셨지만 뭐 박완서 작가님의 소설 보면서 저도 처음으로 4대 문 안과 밖의 개념이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를 막 생각하게 되기도 했고, 노래 들으면서 서울의 한 거리들 막 풍경을 그려보게 되기도 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어떤 예술, 그러니까 노래나 문학 같은 것들이 이제 형체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오래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건물 같은 경우, 건축물 같은 경우는 또 이게 뭔가 철거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또 도시 개발에 따라 변동을 겪기도 하니까 조금 느낌이 같은 듯 다른 듯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래는 요즘 이제 그 에디슨 할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기계적인 재생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파돼서 같이 부를 수가 있는데, 건물은 움직이지 않고 땅에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보기 위해서는 사람이 움직여서 가야 되는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게을러요. 그래서 우연히 가게 된 곳 혹은 어쩔 수 없이 가게 돼서 만난 것 들에 대한 가치, 감정이입이 이제 가능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실은 노래나 이 그림이나 소설들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이제 쉽게 취득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 중요한 사건이 건축적으로 벌어진 게, 지금 말씀하신 것도 기억나는 게 이 숭례문이 불을 탔는데, 불에 그 화재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울었어요. 결국 그거는 이 건물이라는 그 물리적인 구조물 외에 거기에 투영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있었을 것이고, 그 모습이 소각된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나 분해서 울었던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이제 그 신도시 지은 지 30년 만에 다시 헐고 새로 지어야 된다는 게 정치적 논쟁으로 이제 비화되긴 했는데, 뭐 그런 건물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건물들은 오래오래 살아남아서 우리들이 이 도시적 정체성, 그리고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이 공유하는 이 추억 가치, 이런 거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 물리적으로 뭐 그 차를 타고 다니기 좋다 이런 거 말고 그 가치 있는 도시가 되지 살고 않을까? 싶은 도시. 그렇죠.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이제 건물과 건축의 차이도 좀 정리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표현을 좀, 그러니까 용도가 끝난 후에 이제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좀 구분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 얘기도 좀 들려주세요. 아니, 수업 태도가 굉장히 좋으신데. 아니 기억나. 우리 어떻게든 이 한 시간 지금 벌써 반이 나갔어요. 네, 이 사이에 빨리 나누고 싶어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건축, 영어는 이제 아키텍처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을 한 게 건축이고, 건물 하면 빌딩일 텐데, 유럽에서는 이제 그 왕실 혹은 귀족 혹은 사제들이 지은 건물들을 아키텍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무지렁이들이 짓는 건물들은 그냥 빌딩이었죠. 근데 이제 20세기가 지나기 시작을 하면서
소위 자본가들, 그러니까 사회적 권력을 쥐지 않은 사람들도 건물을 만들기 시작을 하고 그 사람들이 만드는 건물들도 아키텍처라고 표현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순간 갑자기 아키텍처하고 빌딩이 구분선이 모호해지기 시작을 하죠. 네. 그래서 이게 뭐냐 했는데 이제 저 나름대로 서양 유럽의 이제 건축사를 쭉 들여다보고 가치관의 변화를 쭉 봤을 때 어떤 구조물이 이제 건축적 구조물이죠.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 그 구조물 그게 용도가 이제 다 돼서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다 했을 때 야, 철거해버려 하면 그거는 건물이고 사람이 살지 않고 사용하지 않지만 야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라고 평가를 받는다면 그거는 건축일 것이다 네. 라는 게 제 뚜렷한 구분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우리 서울에 있는 수많은 그 아까 뭐 남대문 얘기도 하셨지만 여러 가지 건축들을 쭉 보면서 이 중에서는 진짜 이거는 오랫동안 그 후대까지 계속 이 기억이 갔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도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꼭 건축이라는 형태가 아니어도 특히 그 광화문 광장을 이제 방이라는 개념으로 얘기하신 그 지점도 너무너무 흥미롭더라고요. 그 얘기 살짝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2000년 우리 거리 응원했던 그 기억. 그렇죠. 네. 광화문은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 어디냐고 딱 짚는다면은 대개는 1번 우리 집 하고 이제 나머진 전부 다 광화문 광장을 이제 짚을 것인데 네. 말하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비어 있는 공간으로 구현되어 있는 숭례문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광화문 광장이 어떤 이유로든 사라진다 혹은 점령된다 했을 때 네. 그때 우리들이 가지게 되는 그 상실감, 그쵸. 패배감은 엄청날 것인데 그 며칠 전에 조선중앙 TV에서 네. 북한의 이제 탱크 부대를 김정은이 이제 방문한 자리에서 그 부대를 그 호칭하는 게 한국 전쟁 때 제일 먼저 서울에 입성해서 광화문 광장에 그 인공기를 올린 부대다. 그게 얼마나 상징적인지를 아주 대변해 주는 이야기죠. 네. 근데 그동안 이게 1950년대가 지나면서 여기가 자동차만 다니는 길로 배타적인 길로 바뀌어 왔었는데 여기 이제 세상이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왜 도대체 여기가 그 자동차 길로 전용되어야 되느냐. 이게 우리의 심장이고 안방인데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공유하기 시작을 했고 거기 가장 폭발적인 에너지가 실렸던 게 사실 2002년 월드컵이었던 그쵸.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그 통행으로 봤을 때도 기간 그 최고 간선도로를 해가지고 네. 자동차를 완벽하게 미는데 너무 힘든 상황이죠, 지금. 네. 그래서 양쪽으로 돌리는 것도 저도 스타디를 많이 해보긴 했는데 결국은 한국에서는 이제 그 자동차 통행에서 제일 큰 장애 집단이 경찰청이에요. 경찰청은 보행자보다 자동차 통행량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이 많은 집단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경찰청 위에 있는 권력이 이 통제를 해서 서울시 경찰청에다가 통보를 해야 되는 건데 네. 지금은 이제 서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광장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거기서도 정치적 권력의 이 경쟁에서 경찰청이 사실 좀 적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 여기가 모습을 바꿔나갈지 모르긴 하겠는데 적어도 광화문 광장이 이전부터 사실 좌우대칭의 공간은 아니었어요. 네. 그게 좌우대칭이 아닌 게 사실 좀 시각적으로 지금 불편하긴 하나 원래 거기가 좌우대칭의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정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1999년에 신문 칼럼을 하나 쓴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광화문 광장에서 그때는 서태지가 제일 유명한 이제 네. 엔터테이너였는데 광화문 광장에서 뭐 서태지 사인회 한다고 하는 정도의 그런 공간으로 변화됐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쓴 게 있는데 지금은 이제 충분히 그게 이루어졌고 그러네요. 그게 한국 사회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자 이렇게 정말 구체적인 얘기가 가득한 책 도시 논객의 한 대목을 서현 작가님 낭독으로 듣고 가겠습니다. 지금 한은실님이 아 교수님 음성도 정말 듣기 좋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네 교수님의 음성으로 이 책의 한 부분 듣고 가겠습니다. 돌을 묻는 제자들에게
그는 말없이 연꽃 한 송이를 들어보였다. 아무리 석가모니여도 요즘 이런 방식의 수업이면 학기 말 강의 평가가 좋지 않을 것이다. 학생이 질문을 알아듣지 못하더라, 문장 구성 능력이 없는 것 같더라, 묵묵부답을 염화시중으로 포장하고 있더라. 요즘의 다른 제자는 도가 아니고 도시를 물었다. 어떤 도시가 아름답습니까? 비루한 선생은 건축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연꽃무늬 막걸리 잔을 들고 있는 중이다. 공정한 사회가 만드는 도시가 가장 아름다우니라. 그런데 혹시 이건 동문서답은 아닌지. 대중 강의를 하다 보면 실제로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 어떤 도시가 아름다운 도시인가요? 그 배경에는 우리 도시가 아름답지 않다는 경험적 전제가 깔려있다. 그리고 아름다운 선망의 대상에는 외국의 어떤 도시들이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그 도시들이 일목요연한 공통점은 선진국 도시들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쩌다 선진국이 되었을까? 지금부터 건축의 영역을 넘어나 답을 줄이자면 이들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다시 묻는다. 아름다운 도시를 위해 시민들이 무엇을 어찌하오리까? 건축 선생이 다시 답하니 우선 시장을 잘 선출해야 한다. 즉 권력 위임을 잘 해야 한다. 선거는 종합 선물 세트 구매와 비슷하여 입 후보자 소속 정당 공약의 종합 선택이다. 그런데 종합 선물 세트에는 꼭 괴상하고 불필요한 것들이 끼어 있다. 종합 선물 세트 구매가 상자한 모든 상품의 동의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상자 안에 담긴 사람이다. 도시 논객의 한 부분 이렇게 작가님 음성으로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 부분을 골라서 읽어주신 이유가 뭔지도 궁금합니다. 뭐 어제 선거도 끝났고요. 지자체장 선거는 아니지만 네. 결국은 이제 모든 시민들이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도시를 바꾸는 주체가 될 수 현실적으로 없으므로 권력을 위임해야 되는데 그쵸. 위임을 잘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였죠. 여기 보면 선진국 도시의 공통점, 이미 예. 공정한 사회를 만들었다라고 예. 하는 거, 이 부분. 그리고 아마 이 상자 안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책을 아마 독자분들이 읽다 보면 여러 차례에 걸쳐 작가님이 강조하시는 부분들이 뭔지 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뭐 보행자도 예. 그렇고 이제 뭐 노약자, 장애인, 뭐 어떤 이방인, 외국인까지 해서 이렇게 어떤 소수들의 그 입장까지 다 헤아리는 어떤 사회, 도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론적으로 볼 때는 다 동의하면서도 막상 실상에서는 거기까지 헤아리지 않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걸 굉장히 꼬집으시는 것들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사실은 이 책을 관통하는 딱 하나의 가치를 이야기하면 딱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 이 도시가 정글이 아닌 이유는 네. 이 안에 공감할 수 있는 규칙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 정글은 정글을 만드는 이유가 힘을 물리적 힘을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은 고기를 뜯어 먹을 수가 있고 그렇죠. 더 많은 음식을 배타적으로 갈취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도시 안에서 권력자라고 하면은 뭐 정치적 권력자일 필요도 없고 일반적으로 이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면 돼요. 네. 자동차는 뭐 아무리 싸도 한 5천만 원? 아, 그 정도는 아니고. 5천 뭐 더 싼 것도 더 싼 것도 있고 네. 비싼 거 뭐 억대 있는데 이 도시가 그렇다면은 장애인과 이 자동차 사이에서 누구를 더 적극적으로 영어식 표현을 하면 아마 affirmative action일 것 같은데 이것도. 네.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느냐인데 만약에 그냥 알아서들 다녀한다면 자동차를 탄 사람이 훨씬 더 그 빨리 이동을 할 수 있고 편안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순간 이 도시는 도시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정글이 될 것이고요. 이 도시가 정글이 아닌 도시이기 위해서는 그 본인의 귀책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에서 불필요하게 핍박받고 차별받는 네. 그 소수들, 어차피 소수일 수밖에 없는데 그쵸. 그 소수들이 다른 이 특권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사람에 비해서 피해를 받지 않고 도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면 그게 이제 좋은 도시일 것인데 그런 도시가 작동하는 방식은 결국은 사회가 얼마나 공정성을 확보했느냐일 것이고 네. 그런 도시들이 사실은 선진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들 어디 놀러 간다고 하면은 이제 전부 다 유럽 처음에 갈 때는 유럽을 가보고 미국을 가보는데 네. 소득이 뭐 8만 달러 됩니다, 10만 달러 됩니다 하면은 거기가 산유국으로 이제 10만 달러 되지 않은 사회들은 전부 다 적극적으로 도시 사회의 소수 사회적 약자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껴안으려는 의지들이 표명되어 있는데 네. 한국은 지금 아직 그 정도 수준. 소득 3만 불 수준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의 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제가 계속하고 있어요. 너무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 음악을 한 곡 더 듣고 이어갈게요. 이번엔 어떤 음악? 아, 70년대 가장 뜨거운 노래라고 하면은 남진의 님과 함께일 와. 것이고요. 뭐 이 노래가 사실 건축적인 그 함유가 좀 있어요. 오. 말하자면은 70년대가 아주 대표적인 산업 화가 일어나든 그 소득 이제 말하자면은 1인당 국민 소득 경제 성장률 이게 10%씩 있을 이를 때였는데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결국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 내가 살고 있는 꾸질꾸질한 농촌 어촌 산촌을 벗어나서 네. 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얼핏 본 것 같기만 한 저 푸른 초원 위에 다른 사람과 달리 필요 없고 님과 함께 둘만 살고 싶다. 그런 의지가 표명되어 있어서 도시적으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라고 생각해서 와. 오늘 추천을 합니다. 아, 너무 잘 골라오셨는데요. 네. 이 곡 듣고 가겠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효형 출판에서 펴낸 도시논객 서현 작가님이 오늘 가지고 오셨는데요. 북카페 에디션 어떤 것으로 그려주실지 궁금합니다. 뭐 지금 말씀 이제 책에 사인 옆에 이제 그림을 그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견지했던 중요한 가치는 이제 별 형용사, 부사 없고 가능하면 조사도 없고 가장 간결한 문장을 쓰면 좋겠다. 그래서 그 어느 분은 저보고 무슨 뭐 해밍웨이도 아닌데 하드보일드 문체라고 그런 분도 계셨어요. 네. 깡마른 아무것도 없는 문체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골바가지 하나 그려볼까요? 해골바가지를 오늘 네, 그려주시겠습니다. 귀여운 해골바가지로 그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북카페 에디션은 해골바가지로 가겠습니다. 지금 서혜진님이 아 멋쟁이 높은 빌딩 으스테지만 이런 가사도 있었군요. 아까 건축학적으로 이 노래 가사를 좀 음미하면 또 다르게 다가온다라는 그 뉘앙스로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많은 카페인들이 지금 남진의 님과 함께를 조금 평소랑 좀 다른 시각으로 들으신 것 같아요. 이게 그 당시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던 노래였잖아요. 네. 심지어 오빠 부대의 이제 시작점이라고도 하는데 결국 저 가사가 이게 리듬도 뭐 흥미롭기도 하지만 네. 가사가 공감이 돼야지 이 오빠 부대들이 존재했을 텐데 그렇다면 그 가사가 그 당시의 가려운 것들을 충분히 긁어주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것이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서울에 처음 와봤더니 높은 건물도 좀 많고 뭐 그때 높아봐야 30층 건물이었는데 네. 근데 저 사이에서 나는 지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딱 둘만 따로 살고 싶다. 왜냐하면 그 건물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익명의 이 객체들이 훨씬 더 많은데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의 이 감수성을 엄청나게 잘 표현해 준 노래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책 읽으면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제 작가님의 그 아주 날카로운 위트 이런 것들에 너무 홀렸는데 이런 부분도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랜드마크에 좀 집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관광 도시 우리도 이제 도시를 보러 사람들이 오는 어떤 그런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많은 도시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이 계획을 하고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런 식의 표현을 쓰셨어요. 마치 옆집 트로피를 보고 땀 흘려 운동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트로피를 만들어서 진열해두자 이런 마음을 품는 거 이게 뭔가 진짜 주객전도된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참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데 네. 저는 이게 지금 사회적 이 사회의 이 중요한 세대가 돼버린 586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정적 혹은 그 피해의식의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뭐냐면은 네. 1986년에 이제 말하자면 해외여행 자유화가 시작돼서 네. 이제 전부 다 배낭을 메고선 대학 시절에 나가봤는데 나가봤더니 자기가 어릴
때는 촌스러운 세상에서 살았는데 네. 나가봤더니 뭐 멋있고 훌륭하고 얘네들은 가만히 앉혀서 돈만 벌고 하다 보니 우리도 이렇게 관광도시 만들면은 앉아서 돈 벌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이제 지금 60대, 50대, 40대 후반의 이 지자체장들이 일반적인 상황일 것 같은데 네. 이 양반들이 이제 시간 없으니까는 뭐 그 비서랑 같이 차 타고 다니면서 잠깐 보고 오고 잠깐 보고 오다니까는 그 트로피들 외국에 있는 그 에펠탑이나 뭐 시드니 오페라 같은 이런 네.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랜드마크가 됐는지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랜드마크네 관광객이 물밀듯이 밀려오네 우리도 저런 랜드마크 하나 만들어보지 근데 그 랜드마크는 뭐 크면 좋고 뭐 자세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지금 불고 있는 이 슬픈 랜드마크 집착 이게 네. 시대의 한계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 세대가 빨리 은퇴해서 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이 주인공들이 지자체장들이 네. 되면은 아마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지나가는 어떤 그런 과도기처럼 네, 그렇죠. 보이시기도 하시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어떤 건축물, 그러니까 어떤 공간이 그 지역과 함께 살아서 유기체처럼 소통할 때 그게 진정한 의미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네. 실제 서울만 하더라도 뭐 DDP라든지 굉장히 정말 외계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그런 특이한 건축물인데 그 건축물 자체의 모양 때문이 아니라 이제 어떤 근처 상권과 좀 단절되는 거 이걸 좀 더 안타깝게 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DDP는 이게 누구도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 존재감이 육중하죠. 그렇죠. 저게 뭐야 도대체 하면서 네. 야 네가 건축 전공이면 너도 한마디 해야지 하면서 거의 모든 건축가들이 전부 다 마이크를 한번 이제 들이밀어 짐을 당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가장 직관적인 이 평가는 저게 왜 저렇게 생겼어? 그러다 보니까는 야 동네는 네모난데 이 다른 건물들 다 네모의 집합들인데 얘는 왜 이렇게 유기체처럼 이게 기하학적인 규명도 안 되고 이따위로 생겼어라고 할 수도 있으나 네. 사실은 동대문은 그 자체가 정신이 없는 동네래 가지고 거기다 뭐 네모난 걸 갖다 놔도 이상하고 동그라미를 갖다 놔도 네. 뭘 해도 이상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형태의 문제가 아니고 이 도시에 대해서 이 건물이 갖고 있는 입장의 문제인데 네. 이 건물은 창문이 없어요. 그리고 1층 이 도로의 면에서 도로 광장을 면에서 이 진열장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이 무언지 알기 위해서는 결국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쵸. 이 도시는 그 건물에 들어가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5천 원 내고 국수 하나 먹고 여자친구 만나러 가면서 만 원짜리 꽃다발도 사고 이런 이벤트들이 벌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시는 그 도시의 길은 가로가 돼야 되는데 네. 가로는 길과 건물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때 그 건물은 그 길의 면에서 이 소매점들이 있어야 돼요. 아주 최소한의 구매력을 가지고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물건들을 파는 것들. 그러니까 맨하탄, 샹젤리제, 뭐 바르셀로나의 무슨 람바 이름이 갑자기 람바라 뭐 퀴즈인가요? 그런 도시들이 이 가로를 갖추고 있는데 그 전부 다 1층 도로를 면해서 이 상가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 DDP는 1층이 그냥 딱 막혀 있어요. 도시에 대해서 등을 대고 있고 엉덩이를 대고 있는 상황이래서 철저하게 반도시적이라는 점이 제가 볼 때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 건물이 이제 그 시민들이 세금을 가지고 계속 운영할 수 없다. 건물은 지어졌지만 사실 이런 구도는 전국의 거의 모든 지자체장들이 다 가지고 있는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건물은 지어주는데 운영비는 시민의 혈세를 더 이상 투입할 수 없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들이 스스로 알아서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내부에 소매점을 만들고 상권을 스스로 형성을 하게 되죠. 네. 그러면 그 건물 주변에 있는 상권과 경쟁을 해야 되고 그쵸. 오히려 주변의 상권은 고사될 위기에 처해 있고 도시는 계속 죽어나가는데 네. DDP는 그 건물을 만들면서 그냥 서울
운영하는 재단을 따로 만들었는데 결국 이 재단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안에다가 결국 쇼핑센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 결국 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쇼핑을 해야 될 사람들이 그 안으로만 계속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하철 타고 다시 떠나고 네. 그래서 그 전에 동대문 운동장 있던 시절에 있던 그 상권들은 동대문이 떠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제 쇠락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대체 상권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DDP는 그 모양 때문이거나 거의 투입된 예산 때문이 문제는 아니고 도시를 접하는 방식과 그 건물이 운영되는 방식 때문에 지금 그 도시에 별로 의미가 없어진 게 아닌가 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사례들, 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라든지 네. 이제 그 입지 그리고 어떤 그 기능 면에서 네. 공연이나 전시를 딱 보고 와서 나와서 그럼 이제 근처 이제 상권으로 흩어져서 네. 바로 뭔가 커피라도 한 잔 나눌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분위기에 되게 자연스럽게 그려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도시를 좀 꿈꾸게 만들기도 하고. 그 도시에는. 이게 상업적인 전략이 일부인데 미국에서 그 쇼핑몰을 만들면 앵커라는 걸 집어넣거든요. 네. 대개 그 앵커들은 사람을 모으기만 하고 자기가 돈을 벌진 않아요. 그냥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네. 도시 안에서도 그런 앵커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앵커들이 DDP와 같은 아주 거점 시설을 지칭하는 단어인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도 사실 그 안에 이제 커피점 하나 있고 뭐 찻집 하나 있고 식당도 하나 있으나 근본적으로 주변에 워낙 좋은 데가 많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쭉 돌아다니면서 그 주변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있죠. 그런 점에서 뭐 DDP랑은 좀 다른 입장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훌쩍 갔고요. 우리 아까 람블라스 대로 그렇죠. 그 바르셀로나에 이게 지금 퀴즈 아니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오답 포함해서 정답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아니고 네, 이게 바르셀로나에 네. 아, 지금 오늘의 원래 퀴즈 정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발표해 주시죠. 경복궁이죠. 경복궁 네. 맞습니다. 오늘 받으실 분 1215님 박계란님, 1208님 세 분입니다. 북카페 홈페이지 선물방에 확인하시고 또 주소 등등 남겨주시면 서현 작가님표 해골바가지 그림이 담긴 북카페 에디션 도시논객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럴 줄 알았지만 네 너무나 훌쩍 갔습니다. 책 안에 정말 구체적인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보시고 작가님의 생각들과 함께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북카페에서 보낸 시간. 아주 저도 시간 가는지 모르고 잘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나와주세요. 네. 또 나오셔서 또 우리 뭐 얘기를 또 많이 듣고 싶습니다. 네, 언젠가 감사합니다. 또. 네, 오늘 끝곡은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는 아파트잖아요. 아파트. 건축 뭐 다 떠나서 대통령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파트인데 결국 우리에게는 윤수일의 아파트가 있죠. 그래서 이 곡을 네. 또 골라오신 거죠. 네. 북카페에서 윤수리 아파트가 흐른 건 두 번째입니다. 네, 첫 번째 모두 너무 깜짝 놀라셨는데 네. 오늘은 흐름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네. 딱 이렇게 배치가 돼서 아파트 들으면서 오늘 초대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페인 분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